아버지 언제 오셨어요? 아버님 저녁은 드셨어요? 그게 뭐냐? 그거 네가 쓴 거 맞냐? 맞아! 예. 읽어봐라. 결혼과 분과 그 부분 읽어봐. 어서! 결혼하면 무조건 분가는 기본이다. 둘만 산다면 결혼은 꽤 괜찮은 제도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다.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. 뭐라 그랬냐?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? 아버님, 이건... 네 진심이냐? 이건 제가 그냥... 변명할 생각 마라. 네가 쓴 거 맞잖아. 네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. 이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... 딴 말 필요 없이 예, 아니오로 대답해라. 네 생각이냐, 아니냐? 맞습니다. 넌 어떻게 생각하냐? 아버지, 이건... 어떻게 생각하냐고! 작가가 쓴 글이 작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좀... 일부 과장할 수도 있고... 견들지 마라! 나 오늘 백화점에 갔다. 만년필 사러. 점원한테 우리 며느리 장차 작가 될 거라고 자랑까지 치면서 넣어줄 생각에 가슴까지 두근대면서 만년필까지 사왔다.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? 시부모랑 사는 게 지옥이야? 아버님 모시고 살아서 행복하고 분가는 생각도 안 한다고 말한 건 너야. 그래놓고 가식을 떨어? 그동안 애썼다. 참느라 고생 많았다. 당장 나가 살아라. 아버지. 따라와. 상남 씨, 이건... 잠깐만. 하나만 물어보자. 정말 자기 생각이 그래? 좀 전에도 말했지만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거고. 아, 됐고. 자기 진심만 말해줘.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. 자기까지 왜 그래 정말. 그래, 좀 과장은 했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. 처음엔 이 정도는 좀 몰랐어.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. 근데 막상 같이 사니까 알잖아. 알아. 근데 막상 글로 쓴 거 보니 나도 괜히 섭섭하다. 그동안 보여준 거 다 가식이었나 싶고. 억지로 행복한 척한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뭐라고 똑부러지게 설명하기가. 더 이상 이런 식은 안 되겠다. 우리 분가하자. 이런 식으로는 싫어. 싫어도 해. 불만 가득한 채로 대강 덮고 살기 싫어. 상남 씨, 자기만이라도 나 좀 이해해줘. 지금 꼬일 대로 꼬였는데 분가하더라도 아버님이랑 관계 회복한 뒤에 나갈래. 지금은 아니야. 아버님은 내가 설득할게. 내가 쓴 글에 이렇게 비난받을지 몰랐어. 자기만이라도 글은 글로 봐주면 안 돼? 앞으로 내가 작가 되면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벌써부터 겁나. 매번 딴지 걸고 시비 걸면 내가 무슨 글을 쓸 수 있겠어? 입장 바꿔 생각해봐. 내가 처와 살해하면서 그런 글을 썼다고 생각해봐.